안녕하세요. 또바야 다행입니다. 오늘요, 완전히 쇼킹이에요. 눈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계속. 진눈깨비. 아침에 일찍 강아지 데리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이 그냥 한방눈이 비랑 섞여서 내려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다육이들, 아휴. 막 비상 걸려가지고요. 눈비를 맞고 있는 거를 제가 우비 입고 비 맞아가면서 그냥 다 들여놨어요.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다육맘님들, 노상에 있는 우리 옥상에서 키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밖에다 키우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아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막 후덥, 막. 바삐 그냥, 응? 옮기느라고, 응? 죽을까봐, 얼어 죽을까봐. 아이고. 그리고 진주래 크리스는 빳빳해진 거 있죠. 얼어가지고. 그래갖고, 페트병 있는 애들만 들여놓고, 큰 화분은 그냥 처마 밑에다 밀어 넣어놨어요. 맞지 않게. 그럼 또뭐 죽진 않겠지 뭐. 또 살살 녹으면 햇빛 나면 살아나겠지만, 너무 놀랬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몇 시간 한 2시간 지났는데도 이렇게 또 계속 오네요. 눈비가 싸래기 눈인가, 이게 싸래기 눈이라고 그러죠. 지금 막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영상을 딱 키니까 또 많이 멈춰지네. 슬슬 웃긴다 얘네들. 이럴 때 영상을 안 찍으면 언제 찍나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진눈깨비가 장난 아니에요. 아휴, 얘네들 어제 다 올려서 놀라 그러다가 오늘 영화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일부 올려놓고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안 놀려놨어요. 그냥 거기다 놔둔 게 다행이죠. 올려다 놔서 얘네들 다 얼었을 텐데. 아주 그냥 애들이 그냥 다, 응? 이 눈비를 맞으니까 밤새 왔었나 봐요. 띵띵 얼었어요. 아유, 세상에. 그래갖고 얼른 들여다놨지 뭡니까? 그렇게 심하게는 얼진 않고 사르르 그냥, 응?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쏟아지고 시작합니다. 이렇다니까요. 날씨가 미쳤어. 야, 회오리 치면서 난리를 치고 막 지금 내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웃긴다니까. 아, 여기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겠다. 창문을.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제는 시장에 갔다가 요즘 병어철이라서 병어가 엄청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니까 방건조가 한 마리에 18,000원에 팔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어제 재래시장에 갔더니 그 생선가게만 하는 데를 갔더니 세상에 이게 한 마리에 5,000원이에요. 얼마나 쌉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소금물에다 담갔다가 이 내장 다 끄집어내고 소금에 담가놨다가 이렇게 꼬독꼬독 말리는 중이에요. 마침 또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추울 때 말리기가 더 좋네요. 이렇게 추울 때 말려야 얘네들이 더 맛있고 또 싱싱하게 말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게 한철이잖아. 지금 안 사면 여름에는 못 먹어요. 그죠? 이거 꼬독꼬독 살짝 물기 다 빠질 때까지 말려가지고 하나씩 비닐에 넣어놨다가 냉동시켜놨다가 하나씩 꺼내서 구워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그러거든요. 저기 졸여 먹어도 되고. 이때 사다가 이렇게 말렸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싸요. 어제 가서 생선만 한 13만 원어치 사다가 말리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싱싱하게 먹지. 한여름에는 생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싱싱하지가 않아요. 이 줄기도 엄청 크거든요. 진짜.
지금 한 차례니까 싼 거예요. 엄청 싸고 아주 튼실하고. 저 쭈꾸미도 엄청 많아요. 3만 원어치 샀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목동 빼내고 싹 다듬어서 묶어가지고 한 끼씩 먹게끔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괜찮죠? 싱싱하죠? 사다가 이렇게 말리세요. 엄청 많이 오네요. 이거 보세요. 진짜 많이 오네. 저는 비올 때, 눈올때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해도 계속 찍었던 것 같으네요. 이렇게 찍은 게 벌써 아홉 번째인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눈이 내렸답니다. 진짜 신나게 오네요. 신나게 와. 차들도 유난하게 잘 빠지고 있고. 안전운전 하세요, 님들. 어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쏟아지네. 이거 봐, 이거 봐. 보이죠? 와, 세상에, 웬일입니까? 아이고, 어제 장잘 봐왔네. 어제 나물 7가지 사고, 생선 사고, 요즘 봄나물 비빔밥을 많이 드시면 굉장히 좋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제철 음식을 먹으면 좋답니다. 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우, 너무 신난다. 눈이 오니까. 아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 좋은데, 저는 나쁜 사람인가 봐요. 일단, 집안에서 보니까, 바깥 세상을 보니까 좋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요즘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밖에 많이 달지 마세요. 너무 위험한 시기라서. 옆에 막 여기저기서 막 그거 걸렸다 그래가지고 심란해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시장 한꺼번에 엄청 봤어요.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냉장고 파먹기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